진짜 신비로워. 저 안에만 색깔이 찐해가지고. 와, 이거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이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엄마나 한국에서 보니까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큰 줄 알았거든. 스카이다이빙에서 저기 들어가는 게 낙하지점이 그렇게 절대 크지 않네. 근데 낙하지점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비행기도 바람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이탈을 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니. 뭐가 어렵지. 그 정도면 충분해. 아니 2000m에서 찾아가도 충분히 찾아가요. 아 진짜. 야자나무야? 여기 섬 말고 지금 이제까지 보니까 세 개 섬이 더 있는 거예요. 정말 작은 섬, 점같이 보이는 섬이고 조금 이게 조금 큰 거, 길다란 것도 있었어요. 하나 그 배 탄다고? 네. 아니 그럼 배를 타고 오지. 그럼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얼굴 크는 걸 착하시고. 아니야. 생존지로 가기 위한 배를 기다려야 하는 백만족. 아직까지는 여유만만 몸풀기로 카리브해 탐사를 시작하는데. 야, 형님, 이리 와보세요. 지금 심정으로 제가 따고 싶어요. 올라가서. 아, 네. 이건 약간 탄산만 나겠다. 야, 성적. 야, 성적. 야, 성적. 성열아. 은근히 어렵네,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워. 몸무게 힘을 빼야 돼. 정말 좀 올라가시네. 이렇게 올라가요? 맛볼래? 네. 와 진짜 금방 다 오네. 일도 안 해 지금. 이거 까서 먹을 때도. 진짜 거짓말. 형 먹는 거야? 세수하는 거야? 세수는 집에서 하고 그러지 마시면 되지. 웃지 말고. 바꿔가지고. 엄마 엄마. 와 진짜 진짜. 이거 맛있다. 물 어때요? 물 온도는 괜찮은데요? 그냥 다이빙 한번 보세요. 해병 다이빙. 우와! 우와!
아, 아, 아.